네. 세기가 넘치는 여자의 특징. 그걸 또 여자인데 또 여자를 얘기를 해야 되나요? 얼굴 좀 까마잡잡하고요. 눈웃음에 살살 치는 분 있어요. 그런 분들은 새끼가 좀 넘치죠. 그리고 이렇게 얼굴 까마잡잡하고 이상하게 뭐랄까 내가 느끼는 게 있는데 무슨 여자였지 좀 냄새가 나는 게 분 있어요. 냄새가 나는 게. 아니 냄새 나면 새끼가 넘친다? 아유, 아니요. 이게 뭐랄까 앞나라랄까요? 아니 여자인데도 같은 여자인데도 냄새 나는 분 있어요. 나 그런 여자 봤어요 진짜. 그런 분도 그게 있어요. 뭐 이렇게 옛날 이렇게 짐승으로 따지면 이렇게 뭐랄까 하루 한번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못하면 이렇게 많이 냉내가 나는 게 있어요. 그런 여자들 옆에 가면 냉내 나는 여자 있어요. 근데 새끼가 넘치는 여자예요. 오, 냄새가 난다? 예, 그런 여자 진짜 있어요. 그리고 뭐라 할까? 그리고 이제 뭐라고 쉽게 얘기하면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. 이렇게 좀 대기 보면 좀 까무잡잡하면서도 입꼬리 있죠. 입꼬리가 네. 이렇게 좀 살짝 올라가면서 눈웃음 이렇게 눈꼬리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. 이렇게 좀 사살 치는 분들 많아요. 그런 분들이 많이 있고 이제 이게 발목이 두툼한 분들이 새끼가 넘쳐요. 아킬레스 건축이? 예. 두툼하신 분들이? 예. 그런 분들이 새끼가 넘칩니다. 그럼 선생님 안 넘치시네. 저는 안 넘쳐요. 알겠어.